이게 뭐지? 주변에 호박 모양 랜턴이 가득해. 게다가 다들 평소랑 다른 모습이잖아. 멋진 왕이 된 나의 축하 파티를 해주려고 입은 걸까? 구수수한 옷을 입고 파티하는 거야? 아! 저기 곰젤리 탈도 있어! 이즈음에는 쿠키들이 유령처럼 꾸미고 왕국 거리를 돌아다니곤 하거든. 어? 딸기맛 쿠키다! 왜? 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유령은 쿠키들을 찾아 장난을 치곤 하는데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꾸미면 쿠키인 줄 모르고 지나가 버린다나 봐. 정말? 재밌겠다! 나도 분장하고 싶어! 그럼 몽블랑 의상실에 가보는 건 어때? 다들 그 의상실에서 의상을 맞췄대. 어? 그럼 나도 맞출래! 나는 왕이니까 누구보다 멋지고 위험 있는 옷을 만들어달라고 할 거야. 그럼 내가 의상실까지 데려다 줄게. 옷 만들어주지 않으면 장난칠 거야. 어서 오세요. 사탕이 아니라 옷을 원하신다면 몽블랑 의상실이죠. 야호! 나는 누구보다도 무시무시하고 귀여운 옷으로 할래. 그럼 난 엄청나게 으스스하면서 위험있는 옷으로. 주문 접수되었습니다. 이쪽 딸기향이 나는 손님께선 어떤 스타일이 좋으세요? 아니, 나는 안 입어도 괜찮아. 그런 게 어딨어. 딸기맛 쿠키도 같이 하자. 맞아. 왕이 가면 백성도 따라가는 거랬어. 내 다음으로 으스스하게 맞추자. 유령처럼. 나는... 네네, 접수되었습니다. 진짜 유령이 들으면 신나서 같이 놀자고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진짜로 유령이 있어? 물론이죠. 제가 수습 디자이너일 때 들었던 얘기랍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새카만 밤하늘에 달만 동그랗게 뜬 할로윈 날밤. 그때마다 쿠키들을 찾아오는 으스스한 손님이 있대요. 그 손님은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아서 또 일정한 속도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만 알아챌 수 있다나 봐요. 그 손님은 귀여운 쿠키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엄청난 비밀이 뭔데? 그건... 우와! 호박 유령이 찾아왔나봐! 정말? 내가 열어줄래! 잠깐만! 어머! 다들 여기 있었구나? 그런데 왜 겁먹은 표정들이니? 그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 라떼맛 쿠키도 무도회에 가는 거야? 맞아. 무도회 짠! 하고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무도회 직전에 온 건데. 나 몰래 오려다가 딱 걸려버렸네. 그 마음 뭔지 알 것 같다. 잠깐! 무도회 직전이라고요? 서두르지 않으면 늦겠는걸요? 마침 옷이 완성되었으니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으흠, 나 어때 보여? 나는 훨씬 귀엽지? 몽블랑맛 쿠키 고마워. 별말씀을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몽블랑 의상실을 찾아주세요. 오!
어서 와. 무도회는 방금 막 시작했다고. 무도회가 끝날쯤엔 멋진 분장을 한 쿠키를 선발할 예정이랍니다. 꼭 끝까지 남아 무도회를 즐겨주세요. 선발까지 하는 거였구나. 그래서인지 둘 다 너무 멋져. 하지만 내가 제일 멋지다고. 슝! 슝슝! 우와! 저기 큰 호박 분장한 쿠키 좀 봐! 크기가 엄청나! 우와! 진짜다! 엄청 크고 으스스한데 귀여워! 꼭 안아주러 갈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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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남아버렸어. 멋진 옷이네. 어, 깜짝이야. 넌 누구야? 난 펌킨 프라이마 쿠키야. 넌 무도회가 즐겁지 않아? 어, 난 이렇게 쿠키가 많은 곳은 익숙하지 않아. 그럼 좋아하는 건 뭐야? 난 예쁜 옷이랑 내 친구 피피를 제일 좋아해. 갑자기 좋아하는 건 왜? 좋아하는 걸 생각하면 행복해지잖아. 지금 내 앞에 있는 네가 즐거웠으면 좋겠어. 그런 거라면 나는 집에서 좋아하는 신작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해. 그리고 소소하게 나를 위한 요리를 해먹는 것도 좋아하고. 쿠키들과 노는 건 어때? 난 이렇게 쿠키들과 어울릴 수 있는 무도회가 정말 즐거워. 싫어하진 않아. 어느 정도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지요? 그럼 오늘만큼은 나랑 놀아주지 않을래요? 그럴게.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대답해버렸다. 분명 피피도 좋아할 거야. 이쪽으로 와. 피피, 딸기맛 쿠키랑 같이 놀자. 호! 딸기맛 쿠키도 춤추러 왔구나. 내가 먼저 피피랑 추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용감한 쿠키랑 다 같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딸기맛 쿠키 지사해. 피피랑 놀고 싶어하는 쿠키가 이 둘 말고도 엄청 많네.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춤추자. 피피는 뭐든지 잘하니까 문제 없어. 정말이네. 피피 춤을 엄청 잘 춰. 이렇게 큰 호박 분장을 하면 움직이기 불편하지 않아? 난 뭔지 알아. 안에 엄청 큰 쿠키가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피피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걸까? 큰 쿠키들은 딱딱하고 바삭하기만 했는데 피피는 푹신푹신해서 기분 좋아. 푹신푹신? 어떡하지? 피피의 정체가 갑자기 엄청 신경 쓰여. 물어보는 게 낫겠지? 좋아, 물어보자. 있지, 펌킨 파이마 쿠키.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 펌킨 파이마 쿠키는 방금 피피를 타고 갔는데 누가 자기를 불렀다면서 슉 하고 가버렸어. 슉 하고 사라졌다고?
신사숙녀 여러분, 무도회는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예정대로 지금부터 최고로 멋진 분장을 한 쿠키를 발표하려 합니다. 다들 너무 멋지게 분장하고 오셔서 수상자를 추리기에도 꽤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바로 발표를 시작해볼까요? 5등부터 역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5등은 분명 내가 1등이겠지? 1등하면 도토리 젤리 주는 거야? 피피랑 즐겁게 놀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아, 쉿! 다음이 벌써 3등 발표야. 자, 다음은 3등이에요. 눈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감이 오늘만큼은 더욱 빛이 났습니다. 언제나처럼 순식간에 쿠키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신 분이죠? 마들렌 맛 쿠키! 이쪽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무대는 다들 즐거웠나? 내 빛이 있어 더 멋진 시간이 되었길 바라지. 다음은 2등입니다. 언제나 웃는 미소를 잃지 않는 든든한 쿠키였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다릅니다. 색다르면서도 어울리는 모습이 인상적인 이 쿠키는 바로 라떼맛 쿠키입니다. 다들 고마워. 내일이면 다시 선생님으로 돌아갈 테니까 오늘만큼은 날 멋쟁이 쿠키로 기억해줘. 자, 어느새 대망의 1등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네요. 이렇게 멋진 무도회의 희상을 맡게 되어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발표합니다. 호련이 나타나 무도회를 휘어잡은 압도적인 존재가, 모든 쿠키가 이 쿠키와 춤을 추고 싶어 했죠. 바로 피피! 그리고 펌킨 파이 맛 쿠키! 펌킨 파이 맛 쿠키는 시상 준비를 하러 갔던 거구나. 하마터면 유령이라고 오해할 뻔했어. 피피가 모두와 함께 어울려 놀 수 있어서 좋았대. 물론 나도 모두와 함께 춤춘 순간을 잊지 못할 거야. 그럼 시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무도회의 마무리는 1등인 피피의 멋진 앵콜 댄스랍니다. 부디 마지막까지 무도회를 즐겨주시길! 달기맛 쿠키, 안녕! 안녕. 어라?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 거야? 너 때문이지 말만 해. 왕인 내가 해결해 줄게.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난 괜찮아. 간만에 쿠키들이랑 신나게 어울려서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런 거였구나. 맞아, 지난 무도회는 정말 재밌었어. 이번엔 우승하지 못했지만 다음 1등 자리는 나 커스터드 3세 맛 쿠키가 가져갈 거라고. 각오해라 1등. 뭐라? 그런데 1등 했던 쿠키가 누구였더라? 어? 피피잖아. 다 같이 춤췄던 엄청 커다란 쿠키. 그런 쿠키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녕. 아, 기억났다. 폭신하고 커다랗고 멋있는 피피. 피피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날 너무 즐거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러고 보니 오늘은 피피랑 안 온 거야? 왜? 다시 만나면 그 호박 분장은 어떻게 한 거냐고 꼭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럼 펌킨 파이 맛 쿠키가 알려줘. 어떻게 한 거야? 그 분장 안에는 어떤 쿠키가 있던 거야? 글쎄, 다음에 만나면 한번 물어봐. 치! 그냥 말해주지. 그럼 팬케이크 맛 쿠키보다 나한테 먼저 말해주기야. 그러지 말고 직접 PP를 찾아내서 물어보는 게 좋겠어. 지금 바로 출발하자. 지금 바로? 잠깐만. 와, 가버렸다. 커스터드 삼스맛 쿠키는 정말 활기찬 것 같아. 응, 가끔은 나도 못 따라갈 때가 있어. 달기맛 쿠키! 빨리 와! 왕의 행차시다! 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 다음에 또 보자. 응, 다음에 또 만나. 피피, 좋은 친구들이 생겼네. 언젠가 다시 한번 다 함께 놀 수 있을까? 나도 알아, 피피. 하지만 저 쿠키들이라면 네가 쿠키가 아니어도 괜찮다 해줄지도 몰라.